네, 오늘은 그림판으로 직인을 만드는 방법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시작 버튼 누르셔서 프로그램,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, 그림판 이렇게 엽니다. 좀 크기를 키워 보겠습니다. 키우고 대문자 글자 쓰실 때는 대문자 A를 누르라. 이런 게 좋습니다. 자, 직인이니까 이제 담임 직인의 경우는 담임교 돼 있네요. 죄송합니다. 담임교 사동형도의 이렇게 되겠죠. 그렇죠? 글씨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. 키워보겠습니다. 22 정도 더 키우셔도 되겠고요. 이 정도면 될까요? 글씨는 빨간색이 되겠죠.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네 사각형 테두리가 있어야 되니까 사각형을 선택했고, 굵기를 여기서 제가 볼 땐 이 두 번째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이걸 요 부분만 잘라야죠. 자르 요 부분을 이렇게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요 부분 선택을 누르고 이렇게 그래서 담임직인, 예, 담임직인 되겠습니다. 아니다, 잘라야죠. 죄송합니다. 이 부분을 요만큼 해서 요만큼만 따로 자릅니다. 잘라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. 그 다음에 영어교사 송영호인 직인, 영어교사 직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그대로 가도 되겠죠? 넓히겠습니다. 여기서 요 부분에서 담임 대신에 영어교사 하면 되는 거죠?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굳이 한번 썼으니까 영어 이렇게 넣어볼까요? 네, 그리고 요거를 선택해서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영어교사 직인이 되겠네요. 이렇게 요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Z 누르면 컨트롤 Z를 누르면 그것이 원상 복구가 됩니다. 컨트롤 Z는 뭐 죄송합니다.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동이 왜 안 되죠? 됐죠? 여기다 싹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잘라야죠. 잘라서 조금 됐다 한가요? 네. 직인 교사 영어 교사 다른 이름으로 영어교사, 교사, 직인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판하고 친해지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. 영어교사, 직인.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카페에 상장을 올려둔 게 있죠. 돌봄 지원실 진보상이던가요? 어디 성적이 올라갔을 때 향상상이던가? 상장 여기 내신 성적 향상상 직인 포함 여기에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. 내신 성적 향상상. 자, 제가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. 내신 성적 향상상. 여기서는 그냥 그림판으로 안 하고 그냥 표를 이렇게 했는데요.